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예. 아이폰 2까지 보셨어요. 아, 처음에 있겠습니다. 네. 아, 예. 아,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이틀은 좀 답답해 했는데. 예.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먼저 좀 목사님을 더 먼저 알았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네. 기타도 구입하고 그럴 텐데. 아이고. 기타 쓰니까 어때요? 아, 지금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이게 색깔은 이뻐가지고. 아. 그. 앉으십니까? 예, 예, 예. 그. 근데 손이 좀 아프죠? 예, 손도 아프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우연히 또 목사님이 또 유튜브 보고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습도 관리 잘 하세요? 네? 습도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집에다 그냥 보관만 따로 뭐 습도 관리 그러지 않습니다. 아, 진행 가까이. 아, 괜찮습니다. 예. 어, 문 안 닫으셔도 돼요? 여기요? 네, 괜찮아요? 쉬우시지 않으세요? 닫아도 괜찮을까요? 네네, 닫아도 저 반대편이 기타 샵이에요. 아... 잠깐 구경하고 네네, 보셔도 돼요. 네. 화장실 1층인가요? 네네, 요 바로 네. 거예요. 기타줄도 뭐, 뭐 좀 갈고 그러나요? 아니요, 이거 기타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좀 아까우니까요. 그래도 엘릭스 나노에 비해서. 사실은 늙어서 이제 할 일 없으면 심심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긴 샀는데 쉽질 않네요.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아직 은퇴는 안 했는데 네. 뭐 조만간 또 뭐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면 네. 뭔가
그냥 그분이 뭐 피터 조그만 피터가 좋다고 네. 뭐 초보자들이나 뭐 이렇게 네. 책에 그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걸 그냥 무조건 샀거든요. 나중에 조금 뭐 크게 뭐 가격 부담이 되는 기타는 아니에요. 네. 나중에 좀 잘 치게 되면 이제 좀 좋은 걸로 바쁘던가. 좀 높아서 이렇게 선이 좀 아프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넥도 살짝 휘어져 있고요. 원래 등장 튜닝이 그래요. 네. 예전에는 이런 거 배울 생각 없어도 안 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좀 따라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다음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니까 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좀 잘 치게 되면은 키선도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네. 뭐 습도 관리 그래도 좀 해주셔야 돼요. 온습도 관리. 아. 그 브릿지가 좀 떨어지거든요. 아. 습도 관리라는 거지. 습도 관리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조해서 습도가 막 20% 이래요. 예. 네, 최적정 습도는 50%거든요. 아, 저 약간 넘네요. 기타 구간은 네, 장마철에 막 100% 넘어가고. 네. 근데 항상 뭐 좀 봐준다 생각하면 네. 40도 좀 봐주긴 해요. 40, 50, 60도 봐줘요. 네. 올라가는 거는 65, 70까지도 봐줘요. 네.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50%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아니 진짜 수리를 다 전인 기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네, 네. 진짜로 그렇게 더군다나 또 뭐 줄도 사오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진짜 재능 기부로 다 하는 거고 아, 그 유튜브에 나와 있듯이 다 무료로 제가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네네. 네. 또 뭐 혹시 뭐 불편한 일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네. 네. 아, 이거 미안한데. 아, 아니에요. 제가